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머니 품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남 도전과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808번 실효성 있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해상풍력보급 목표를 14.3기가와트로 설정했지만 현재 국내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발전 용량은 약 150메가와트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국내 해상풍력보급이 더딘 이유는 10개 부처의 29개 관계법령으로 인해 인허가까지 평균 5, 6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해상풍력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다부처에 걸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도 특별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상풍력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계획 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세 건의 법안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정치권의 특별법 제정 논의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야의 합의 과정에서 당초 내용과 달리 법안 내용이 수정되어 특별법이 오히려 해상풍력 보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풍력 발전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80여 개 발전 사업자들의 28기가와트 발전 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른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가 시행되면 기존 발전 사업자들은 새로운 사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진행 중인 사업에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발전 사업 허가권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계획 입지가 시행되더라도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은 기존 사업자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이 민간협의회의 운영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예비지구, 발전지구 등 계획 입지 신청 및 지정을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정부 주도로만 진행할 경우 주민 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명확합니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광역자치단체에서 예비지구, 발전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공유수면 점용이랄지 사용허가 권한이 있어 시군 간의 해상 경계를 침범해 분쟁이 빈번한 상황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규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예비지구 발전지구 지정신청 권한과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